안녕하세요. 저는 가이드 권승관입니다. 요즘 해외여행 정말 많이 다니시죠? 자유여행으로도 많이 다니시고 패키지로도 많이 다니시고 점점 더 자유여행이 더 많아지는 추세긴 한데 패키지 여행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요. 저는 8년째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이드냐?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들 중국,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한국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한국의 역사, 문화, 종교, 예술 등 소개를 시켜드리고 관광지를 모시고 다니는 그런 일을 6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카오에서 한국분들을 위해서 2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8년째고요. 9년차 가이드가 됩니다. 제가 이 가이드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가이드라는 직업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쳐봐도 가이드 하면 사실 많은 내용들이 안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이드라는 직업 그리고 우리 가이드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가이드라는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는 직업 어떤 일을 하는지, 두 번째 월급이 있는지. 제가 예전에 신문을 한번 봤어요. 가이드는 1년에 2억을 번다. 와, 2억 좋죠. 근데 이게 사실일까? 제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가이드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어떤 건지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이드들이 좋아하는 손님들의 유형, 싫어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뭐 싫어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가이드들도 선호하는 손님들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손님들에게는 조금 더 잘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선호하지 않으면 약간 거짓의 서비스를 많이 보여드리곤 하죠. 이거는 사실 많은 가이드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여섯 번째, 이 패키지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자주 그러세요. 여행의 절반은 가이드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관광지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가이드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이 관광지를 이 가이드가 모시고 가면서 그 관광지에 대한 설명이나 손님들에게 가는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여러 방면으로 손님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유머스러운 가이드를 선호합니다. 어떤 가이드는 와서 그냥 딱 정직하게 관광지 설명 끝! 말 안 하고 자리 앉습니다. 그럼 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제가 가이드를 하면서 돌발 상황이 정말 많이 일어나서요. 호텔에 불난 적도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대형 버스가 100km 달리다가 뒤집힐 뻔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가 너무 흔들려서 진짜 한 3시간 흔들렸어요.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각각의 스토리들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가이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말을 정리를 해서 다음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이드 이야기 맛집 채널 꼭 보러 오세요. 안녕.